네, 문법 복습 노트 하는 법을 살펴볼게요. 왼쪽에 질문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질문이고, 오른쪽 노트에다가 제가 검정색으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장을 적어 두었어요. 실제 지문에는 지금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밑줄만 그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습 노트 할 때는 두 가지 선택지를 모두 다 적습니다. 문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지를 두 가지로 적어 주세요. 두 번째로 문장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요 문장 성분을 빨간색 펜으로 적어 두었어요. 조금만 더 확대를 해 볼게요. 네, 빨간색 펜으로 이 문장의 주어는 이 부분이고, 여기 부사구는 괄호를 쳤고, 이 부분이 동사였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동사를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이 밑에 파란색 펜으로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왜 이게 답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두었어요. 복습이니까 본인이 아는 내용을 모두 다 적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많아도 괜찮으니까, 네, 최대한 적어 주세요. 네, 다른 질문도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검정색 펜으로 문장을 적었고요. 그리고 빨간색 펜으로 문장의 주요 성분을 적어 주었어요. 여기 주어가 있고, 여기가 동사고, 이 이하는 대수로 표시를 해둘게요. 괄호로 표시를 해둘게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인데 도치 구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도치 구문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추가로 설명을 해주셨겠죠? 선생님께서 추가로 설명하신 부분은 이렇게 따로 한번 다시 더 정리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별표 표시를 해두고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만 더 볼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검정색 펜으로 문장을 적어 주었고요. 빨간색 펜으로 이제 내용,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표시를 해 주었어요. 이 문제는 두개 중에서 해석을 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 뒤에 파란색 펜으로 문맥상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이라고 해석한다라고 표시를 해 두었어요. 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룬 모든 문장과 문법을 복습합니다.